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이 3D입니다. 한마이 3D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새로운 3D 프린터, 아이스 2D 이 오픈하는 영상하고 조립하는 영상 어떻게 동작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자,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이어가지고 저희가 좀 어리버리 하더라도 뭐 처음 사용자가 어떻게 하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우지 않았어요. 딱 보면은 아티스트 D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지금 처음 이거를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열면은 여기에 툴 세트들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요. 뭐 케이블도 있고 스크래퍼 그리고 일부 뭐 필라멘트도 좀 들어가 있고 조립하실 때 필요한 요 육각 렌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툴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려 놓을게요. 그리고 조립할 때 필요한 케이블 같아요. 케이블 들어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탠드입니다. 네, 상단 스탠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먼저 꺼볼까요? 이 상태로 올릴게요. 저희도 처음 열어봐가지고 사실 스탠드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포장 상태는 굉장히 튼튼해요. 이동 중에 어떤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쪽을 잠시 잡고 자, 경고예요. 들어주세요. 자, 폼 씌울게요.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조립이 다 돼 있어요. 일반적인 뭐 DIY 3D 프린터들은 이런 노즐 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조립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완제품과 다를 바 없이 조립이 다 되어 있고 자, 듀얼 3D 프린터입니다. 아티스트 같은 되죠? 경우는 보통 이게 아이덱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독립적 이중계가 압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3D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잡아주시고요. 엎어놓겠습니다. 다시 구성품을 보면은 파워 케이블이 있고 왜 개가 돌아다녀 여기에?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개뿐이요? 자 그리고 필라멘트 250g짜리 두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판을 또 이것도 꺼내볼까요? 뭐 이렇게 그대로 꺼내볼까요? 네로 네로 꺼내서 올리겠습니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역시 견고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어떠한 충격에도 파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전체가 되어있고요. 그리고는 브러쉬가 들어있네요. 브러쉬. 일단 조립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에는 이것도 할게요. 이거는 필라멘트 거치대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놈한 본체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오케이. 두둥. 자, 다시. 자, 빼고 이렇게 본체입니다. 네, 뜨거. 이게 본체는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간단해요. 본체도 완전하게 조립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만지실 겸 300에 위로는 340. 그래서 굉장히 대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크류는 아래에서 위로 이제 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체를 좀 이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케이블 좀 예상된 그 사이에 제가 액세서리 박스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하세요. 아까 첫 번째로 꺼냈던 액세서리 박스에 지금 조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죠? 네. 이것만 있으면 조립하는 거 핵심적으로 필요한 이 육각 렌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립할 필라멘트 거치대 두 개죠. 자, 이건 뭐죠? 이게 뭐예요? 아, 오우 그냥 너무 튼튼하게 돼있어가지고 이거 리퍼. 리퍼 이건 3D 프린터 핵심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PC랑 이제 3D 프린터랑 연결할 케이블. 이건 제일 뒤에 치워놓겠습니다.
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조립에 필요한 이제 볼트들, 나사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좀 놓을게요. 그리고 또 기타, 렌치들, 출력물 제거해줄 이 스크래퍼 들어 있어요. 아주 순수하죠. 그리고 이제 출력에 필요한 그 USB 리더기랑 메모리 카드, 8기가짜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링에 필요한 레벨링 카드. 이거 나중에 뭐 훼손되거나 분실되면은 A4 용지로 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액세서리 박스에 이 구성품이면은 3D 프린터 조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자, 일단은 뭐 핵심적인 육각렌치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자. 처음에 조립을 아까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놨었는데 이 육각렌치하고 스크류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이 프린터 옆으로 좀 옮길게요. 잡아주세요. 센서 조립하시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 놓는 이유는 이 밑에서 이제 스크류를 조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와샤가 필요하죠? 아, 필요 없나요? 이 공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 밑에 카메라가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다 넣으시고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여기 좀 잡아주실래요? 네, 지금 딱 돌아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개예요. 밑에 보시면 구멍이 두 개라서 또 하나를 카메라 잘 나오죠? 튼튼해요. 튼튼하게 이렇게 고정됐습니다. 반대쪽은 안 했는데도 이렇게 튼튼한데요. 반대쪽을 돌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와샤가 필요해요. 어, 저쪽은 와샤를 안 꼈네요. 네. 네, 와샤를 끼셔야 됩니다. 네, 미숙함으로 네. 와샤를 안 꼈습니다. 와샤를 끼워주시고 네. 여러분들은 꼭 와샤를 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일로 와. 아, 네, 잘 들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이게. 네. 자, 이렇게 됐으면 다시 돌려놓을게요. 원위치를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단 프레임하고 상단 프레임하고 이제 조립이 완료가 된 거예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케이블들을 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하기 전에 다 케이블들은 저희가 케이블 다이로 잘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끊어드리겠습니다. 리퍼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리퍼는 사실 이때 필요한 공구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일단 풀어줬고 그리고 이쪽들도 자, 또 어디가 묶여있나요? 여기가 묶여있네요. 아, 거기 묶여있네요. 네, 카메라 어딨죠? 근데 왜 못 찾겠어, 전? 알겠다. 아, 이거 못 찾겠어요. 아, 내가 지금 오늘 처음 갔는데 이게 제일 어렵네, 이게. 아까 것보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침착하게 하셔도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야, 얘도 풀었고요. 여기도 자, 끊어주세요. 이쪽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도 똑같이 있어요. 케이블들 다. 여기도 차이가 있게 있어서. 아, 이쪽은 끝났나요? 그다음 위에 여기 타이밍 벨트 묶여 있는 이 타이도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땀이 흘렸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연결을 볼까요? 요 우측부터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케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죠. 스트링 케이블로 되어 있는데 번호가 뭐 있어요, 여기? 여기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여기 3번, 여기가 3번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그대로. 자, 이쪽도 그렇다. 여긴 또 4번 막힌 게 있어요. 4번도 똑같이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소리나 소리.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스트링 케이블을 먼저 그럼 해버리죠. 여기 아까 액세서리 보면 필링 케이블이 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나눠갖고 네, 이렇게 여기는 5번이죠. 5번과 5번 뽑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은 1번과 1번이죠.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반대로 되어 있으면 안 들어가요. 제가 지금 반대로 한 것 같아요. 반대로 해서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잘 뽑히죠. 자, 이쪽도 보여주시면 여기 똑같이 6번
손뚝이죠, 6번. 아주 쉬워요. 저는 사실 3D프린트에서도 좀 악명 높은 똥손인데. 지금 반대로 먹고 있습니다. 아, 반대로 꽂았나요? 네. 근데 뭐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돌리시면 돼요. 네. 저 지금 뭐 완전 3D프린터 숫자인데. 반대로 다시 꽂으면 돼요. 이쪽은 또? 2번. 2번이네요. 뭐 숫자 읽으실 줄 알면은 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나요? 반대인가요? 반대군요. 네, 안 들어가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반대예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안 들어간다고 꽉꽉 밀어넣으면 그러다 고장이 나는 거고.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딱 하면 여기 완료가 됐어요. 일단 완료가 됐고, 그러면 여기를 한번 꼽아볼까요? 여기 이렇게 케이블이 나와 있네요. 이것도 나와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딱 꼽아주시면.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8번 8번 요거는 그냥 뭐 거꾸로 낄 염려가 없어요. 또 꽂아주시면 되고요. 모터를 한번 꽂아주시면. 모터 이쪽 한번 볼게요. 요거는 헷갈릴 수 있어서 색깔을 보시면 돼요. 검은색 커넥터면 검은색 구멍에다가 그대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꼽았죠? 얘는 또 하얀색이네요, 커넥터가. 하얀색이면 하얀색으로 그대로 참 잘 꼽아야 되는데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터 쪽도 그대로 꼽아주시면 돼요. 이거 깜빡하시면 나중에 작동 전원 올렸는데 모터가 이 구동을 안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케이블이 한 개, 두 개, 세 개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대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모터 또 꽂고, 그 다음에 까만색 컨넥터니까 이거 살짝 당기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꼽아주시고, 되게 안 꼽히네요. 꼽아주시고 이거 다 이렇게 눌러서 선정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얀색 컨넥터가 안 보이네. 아, 이쪽은 하얀색 컨넥터가 없습니다. 아, 저도 이거 실수할 뻔했어요. 이 하얀색 컨넥터는 여기도 만들어놨지만 이 Z 엔드스탑을 하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Z 엔드스탑이에요. 그래서 엔드스탑은 이쪽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꼽아주시면 됩니다. 참...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완료가 아직 안 됐네요. 여기 이쪽도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보면은 위에 텐션을 잡아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 텐션을 잡아주는데 나중에 여기를 돌려서 이 텐션을 왔다 갔다 조절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편리해요, 아주. 네. 이것도 아까 전에 저기 벤치로 되는데 일단 요거는 저희가 좀 일단 생략할게요. 여기 꼽아주시면 된다고. 귀찮아서는 아닙니다. 네. 꼽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필라멘트 거치대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필라멘트 거치대 조립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장착이 돼요. 이렇게 그림을 해도 없어도 별거 없어도 사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홈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꼽아주시는 겁니다. 딱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 반대로 켰어. 역시 저분은 항상 반대로 끼죠. 이쪽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이 구멍 사이로 이렇게 빼줘서. 자, 이게 필라멘트 감지 센서예요. 감지 센서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쪽인가요, 방향이? 네,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필라멘트 거치대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같은 거니까? 자, 저도 다 했어요. 저 기다리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스피드하게 이렇게 껴버리겠습니다. 감지 센서 똑같이 있고요. 이거 케이블 연결하셨나요? 야, 똑같이 케이블 연결합니다. 케이블 이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구멍이 있어요. 이거 정말 인간적인 그 설명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실수하실 수 있는 거를 제가 다 몸으로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잘 해놓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네. 오늘의 아티스트 D 포장 이제 언박싱. 아, 전원 확인하고 한번 켜보고 끝낼까요? 아, 한번 넣어보시죠. 네, 전원 한번 넣어보시죠. 자, 같이 들어있네. 이거 전원 켜는 거 되게 쉬워요. 이건 사실 강아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하려고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묶여져 있는 거 싹 풀어주시고. 우리가 멋은 내야 되니까 필라멘트도 한번 걸어놔 보죠. 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려서 이 센서를 통과하게 됩니다. 센서를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예요. 네, 지금 안 보이시겠, 아, 보이시겠네요. 이제. 여기 뒤에 전원 코드 꽂는 곳이 있어요. 테이블 꽂아주시고, 자, 전 국민 누구한테나 있는 이 전기 코드에다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자, 버튼 한번 딱 누르면은 다시 정면을 봐주세요. 멋있나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바퀴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 여기서 또 레벨링이라든지 초기 세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찾아뵙기로 하고, 아티스트 뒤에 일단 장점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한번, 아, 저희가 조립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아, 뭐. 브러쉬. 아, 브러쉬. 브러쉬가 브러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일단 전원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잠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런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 브러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노즐에 이제 찌꺼기를 이 쇠 브러쉬를 통해서 찌꺼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다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예요. 브러쉬는 어떻게 장착을 하냐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 구멍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 여기 이렇게 껴서 스크류를 가져가 들어가신가요? 뒤쪽에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렌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노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브러쉬를 이렇게 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2번 노즐을 쓸 때 1번의 노즐을 대기하고 나가면서 이 브러쉬를 이렇게 청소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쪽에 다 브러쉬를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브러쉬 높이도 이걸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또 레버가 있어서 브러쉬 높이를 언제든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자세한 정밀한 세팅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다시 한번 켜볼까요? 네, 다시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전체적인 아티스트 뒤에 모습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영상이에요. 아주 인간적이네요. 이런 실수들 많이 하실 거예요. 몸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하나하나 겪고 있습니다. 이 아이덱스라 그러죠. 독립 이중 압출 방식이라고 하는 3D 프린터인데, 예전에는 이 스튜디오가 하나만 있었다고 하면 저희 두 개입니다. 두 개가 되면 어떤 게 좋아요? 아, 두 개가 있으면은 서로 이게 다른 서로 다른 색상의 필라멘트를 출력할 수도 있고 각각 그렇죠. 하나씩 올라갈 수도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그렇죠. 투 네. 컬러의 제품을 한 번에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1번 노즐이 검은색, 2번 노즐이 하얀색 해가지고 두 가지가 섞여서 두 가지 색깔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용성 서포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VA를 쓰게 되면은 PVA 같은 경우는 서포트를 물에서 이제 녹일 수가 있죠. 한 놈은 서포트를 세우고 한 놈은 본체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모델링은 이런 손 모양 하나입니다. 오른손 하나인데 미러 모드라는 게 있어요. 색깔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해서 한 번에 노즐 두 개를 움직여서 모델링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미러 모드로, 얘는 왼손이 만들어지고 오른손이 만들어지고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한 번에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복제 모드가 또 있어요. 만약에 뭐 작은 물품을 여러 개를 출력하시는 분들이 3D 프린터 두 대를 쓰시잖아요. 아티스트 하나면은 두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물체를 여러 개 올려놓고 두 개가 동시에 만들게 되면 복제 모드에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다이렉트 방식이기 때문에 필라멘트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뭐 PE라든가 TPU라든가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장점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노즐 교체. 아, 네. 원터치 노즐. 그 노즐 교체는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이 노즐 커버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벗겨내시면 됩니다. 벗겨내시면 쏙 빠져요. 가지고 여기 버튼 이거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얘를 잡고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띄울 때는 이렇게 그대로 놓으시고 버튼 누른 상태에서 놓으시고 놓으시면 돼요. 자,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즐 교체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주 멋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